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중교통으로 조금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를 나오시면 대로 중앙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보이실 겁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번화한 홍대거리가 아주 조용한데요. 여기에서 3000호 버스를 탈 건데요. 이 버스는 배차 간격이 10분 정도로 짧아서 아주 좋습니다. 3000호 버스 노선은 인기가 아주 좋아서 가능한 차고지와 가까운 곳에서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조금간이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버스로 약 1시간 반을 타고 온 이곳은 아주 넓은 버스 터미널인데요. 바로 강화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는 이른 시간이 아니라면 보통 2시간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화 터미널에서 18번 버스로 갈아탈 건데요. 대략 1시간 반에 한 대씩 있고 저는 9시 버스를 타려 합니다. 버스 터미널에는 식당도 있는데요. 다만 이른 시간에는 여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출발했습니다. 18번 버스는 6번 플랫폼에서 타시면 됩니다. 버스 출발 시간은 아주 정확한 편인데요. 이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시면 됩니다. 전기버스였는데요. 아주 조용하고 빠르더라고요. 약 40분쯤 달리자 드디어 확 트인 바다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바다 위의 섬들이 마치 산처럼 보이네요. 동해안이나 남해 바다 위를 달리는 기분입니다. 꽤 긴 다리를 지나 버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작은 포구인데요. 포구 앞으로 그림 같은 섬 풍경이 환상적이네요. 이곳의 이름은 월섬포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 건너온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월섬포를 오가는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오히려 더 좋네요. 저 바로 앞에 보이는 섬이 성모도입니다. 교동대교는 길이가 상당히 긴데요. 월섬포 바로 옆에서 오늘의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트레킹 코스는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걷기 아주 좋았습니다. 이 코스에는 곳곳에 새 조형물이 많은데요. 이건 바다제비입니다. 이곳이 유독 제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네요. 섬 한가운데 높은 산이 있고 섬 주변으로 둘레길이 이어지는데요. 배를 타고 온 것도 아닌데 섬 트레킹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네요. 바닥은 야자수 매트로 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걷기 좋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낮은 산의 이름은 개화산입니다. 둘레길을 가시다 보면 교동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명소에 대한 설명을 미리 읽어볼 수 있습니다. 모르고 보는 것과 알고 보는 건 천지 차이겠죠?
이건 제비들을 위한 예쁜 집이네요. 실제 제비들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이 새는 이 섬에 산다는 멸종 위기종 저어새인 것 같네요. 서해 섬답게 갯벌이 펼쳐져 있는데요. 서해안의 갯벌은 아끼고 잘 보존해야 할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참, 이곳은 북한과도 가까운 곳이라 군사작전 지역도 있는데요. 일몰 이후에는 출입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바닷가를 따라 한적한 트레킹로를 계속 따라갑니다. 이곳은 팔각정 쉼터입니다. 정자 경치도 좋고 잠시 쉬었다 가기 딱 좋은 곳인데요. 다울새길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정원을 지나 둘레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멀리 보이는 섬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또렷하게 보이네요. 이곳을 오실 때는 가능한 날씨가 맑을 때 오면 훨씬 좋겠죠? 외로운 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요. 이 귀여운 의자도 저어새 모양으로 만들었네요. 이제 바닷가 둘레길 구간의 종점인데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작은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것도 오래된 폭우였다고 합니다. 전망대 안쪽에 테이블도 있고 좋은데, 다만 동네 강아지들이 꽤 짖네요. 이제 바닷가 길이 끝나고 오른쪽 마을 길로 들어갑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길을 지나가는 길인데요. 오랜만에 시골길을 걸으니 기분까지 푸근해지네요. 조금만 걸어가시면 멀리 작은 성문이 보이는데요. 아담한 이 성문의 이름은 교동읍성입니다. 이 성문은 읍성의 남문인데요. 유량류라고 부릅니다. 이곳 교동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지금은 3개의 성문 중에 남문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교동 읍성의 남문을 통과하여 길이 이어집니다. 뒤쪽에서 보니 좀더 오래된 돌들이 보이네요. 남문을 통과해서 왼쪽으로 계속하시면 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을 보니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마을 골목 끝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길은 하나라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섬 가운데 있는 개화산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 아까 타고 왔던 18번 버스에 화계사 입구 종료소가 있습니다. 화계사 입구 쪽으로 가시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화계사 또는 교동 향교 방향 쪽으로 가실 수 있는데요. 교동 향교를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길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향교 입구 앞쪽에 특이한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읍내리 비석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섬에 흩어져 있던 비석 40개를 한 곳에 모은 곳입니다. 최근 땅과 관련된 영화를 봐서 그런지 왠지 천하 명당처럼 보이는데요.
향교 입구 앞에는 말에서 내리라는 명령이 적힌 하마비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소라는 뜻이겠죠? 교동향교는 국내 최초의 향교로 알려진 곳인데요. 내부에는 다양한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륜당이 있고요. 주말에는 방문객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네요. 가운 쓰기도 가능하고요. 명륜당 바로 뒤쪽에 사당이 있는데요. 내부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니 매일 제를 올리나 보네요. 교동향교는 역사적 가치도 있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와 분위기가 좋아서 꼭 들렀다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교동향교에서 왼쪽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커다란 보호수가 인상적이네요. 담 바로 옆에 성전 약수가 있는데요. 예전부터 위장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수량은 적네요. 향교 옆길을 따라 오솔길이 이어집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뻗은 오솔길을 걷다 오른쪽으로 산길을 올라가시면 됩니다. 포장도로라서 차도 올라갈 수 있네요. 이곳은 화계사입니다. 화계사는 아주 아담한 절인데요.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선풍경은 고즈넉한 멋이 있습니다. 절 계단 옆에 맑은 약수가 나오는데요. 마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화계사 옆에는 작은 승탑이 있는데요. 거대한 고목이 지켜주고 있네요. 승탑을 지나 조금 걸어가면 작은 주차장 옆으로 화계산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예쁜 수호탑이 있었는데 워낙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어서 돌을 올릴 수가 없네요. 전국 어딜 가나 돌탑 장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화계산은 높이는 낮지만 대신 짧은 급경사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능한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준비하시고요. 중간중간 보이는 선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땀을 식혀줍니다. 30분쯤 올라가면 인공 데크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화계산 스카이워크입니다. 최근 생긴 전망대인데요.
등산로와는 담장으로 나눠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이곳은 지금은 텀만 남은 봉수대입니다. 화계산 스카이워크는 반대편 쪽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오실 분들은 화계정원 입구에서 모노레일을 타시면 됩니다. 참, 화계산에는 암각화가 많은데요. 이렇게 지금도 새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무려 청동기 때 암각화인데요.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고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화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화계산은 259m로 낮은 산인데요. 하지만 섬에 있는 산답게 주변에 다른 산이 없어서 조망은 마치 1000m가 넘는 산처럼 멋지게 느껴집니다. 맞은편에 마니산과 손모도까지도 아주 잘 보이네요. 산 정상을 지나 계속 트레킹 코스가 이어집니다. 내려갈 때는 계속 바다가 보이는 코스라서 더 좋네요. 성모도 앞 작은 석은 메바이라고 하는데요. 왜 메바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화계산 등산로는 작은 섬이지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대부분 모노레일을 타셔서 이렇게 좋은 코스가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화계산 맞은편 쪽으로 오면 이제 북쪽이 잘 보이는데요. 저 멀리 북한 땅까지 잘 보입니다. 날씨가 좋으니 북한이 이렇게 가깝다는 게 더 실감이 나네요. 이곳은 화계약수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화계약수인데요. 물이 아주 맑아서 다들 한 잔씩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수지와 바다의 조화가 마치 동해안 고성에 있는 화진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담장 너머가 바로 화계정원인데요. 봄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모노레일을 타면 약 20분 정도면 스카이워크까지 도착한다고 하네요. 아, 물론 유료이고요. 이제 화계산 등산로가 끝났는데요. 왼쪽으로 특이하게 생긴 돌무덤이 보이네요. 가까이 가보니 조선시대 한증막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한증방을 이용했었다니 재밌죠? 작은 구멍 안쪽으로 불을 피우고 재를 꺼낸 후에 가마니를 덮고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과 똑같은 방법이네요. 화계정원 입구까지 가시면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8번 버스는 이곳에서도 정차를 합니다. 대크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왼쪽 11시 방향으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바닥에 빨간색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마치 오지의 성으로 가는 길 같죠? 오른쪽으로 예쁜 교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이곳은 개인이 만든 작은 순례자의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너무 작고 예뻐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네요. 바로 옆에 교동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운동장이 아주 넓고 규모가 제법 큰 초등학교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초등학교 바로 옆이 대룡시장인데요. 대룡시장은 황해도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이곳에 고향의 시장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벽화들과 간판들이 그대로 간직된 시장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기분이죠. 좁은 골목으로 추억의 간판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이네요. 요새는 인기가 아주 많아서 주말이면 늘 붐비는 곳입니다. 대신 평일에는 문을 닫는 상점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고요. 좁은 골목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데요. 모두 재미있는 상점으로 꽉꽉 차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예쁜 카페들과 식당들도 들어와서 젊은 방문객과 가족 단위 손님들도 아주 많다고 하네요. 인기 있는 식당들은 대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한참 구경하고 간식도 먹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나 계산 좀 해주세요. 대룡시장 앞 큰 길가에 높게 솟은 표지판 아래에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종점까지 갔던 버스가 돌아오는 시간이 적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시간 20분 정도에 한 대씩 있습니다. 저는 2시 반 차를 타려고 합니다. 시간은 정확한 편이지만 그래도 5분 정도는 미리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참, 돌아가는 버스는 오른쪽 좌석이 경치가 더 좋습니다. 서해 바다를 바로 붙어서 달리는 기분입니다. 아침과 달리 지금은 물이 빠져서 갯벌이 펼쳐져 있네요. 두 모습 모두 멋집니다. 이마성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석산입니다. 약 40분을 달려 다시 강화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3000번 버스는 10분 간격으로 기다림으로 아주 편했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여행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여행 계획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